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요즘 최근 가장 어려움을 겪는 애들이 바로 이름하여 금쪽이에요. 금쪽이가 보면 왕의 DNA를 가졌다. 언론 보도 보셨죠? 그게 저는 그 문서를 처음 봤을 때, 이건 아빠의 언어가 아닌데? 적당히 전문적인 냄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, 거기에. 좀 읽어보니까 내용이 그럴듯한 부분도 꽤 있는 거예요, 이게. 근데 그 아이가 바로 AD, 그 기관이, 그거를 참고 자료로 준 사람이 AD, 그 AD 사설 상담 기관이었던 거예요. 근데 맞는 부분도 있긴 한데, 우리나라가 금쪽이 파동이에요. 오은영 씨가 그 금쪽이라는 말을 만드셨는데 그게 좀 너무 왜곡되는 것 같아서 그분의 공은 공대로 있는 건데 그거를 좀 그건 좀 무려스럽다고 보이고요. 이런 애 여기 요는 잘 안 보이시죠? 여기 드럼 스틱인데, 드럼 스틱이에요. 근데 이름에서 금쪽이 같은 애가 있었던 거예요. 여러 안에 금쪽이가 둘이 있어. 하나도 감당이 어려운 둘이야. 얘하고 얘하고. 요쪽에 한 거 있어. 얼굴 보호하려고. 근데 얘네들은 수업 시간에 뭘 찾고 딸들아, 볼펜을 가지고 딸들아, 이렇게. 애가, 너 드럼 치냐? 참다가 수업 끝나가지고 한마디 한 게, 너 드럼 치냐? 그랬어요. 그때, 어떻게 하셨어요? 그래서, 그러면 이제 어른은 작죠? 어른은 착하면 안 된다고. 거기서부터 잔머리를 막 돌려. 그래? 유왕에 네가 들어보라면 너랑 나랑 그러면 영어 수업을 같이 해보자. 내가 노래를 만들어 될 테니까 너가 연주해라. 그 아이를 위해서 제 인생의 수업이 또 한 번 바뀝니다. 우리 얘를 수업을 참여시키려면 내가 계속해서 노래를 만들어야 돼. 그래서 만든 게 70곡이에요. 영문법은 끝났어요. 오늘 성재 찬가 연주입니다. 레디 액션. 보컬. 이게 주변 애들 보면 왠지 재밌어 죽어. 얘는 진짜 보컬을 쳐놓은 것 같아. 보컬 이게 동요도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. 얘는 드럼 치는 중인데 선생님 드럼이 너무 소리가 커서요. 팬으로 제목을 해볼게요. 아 그래? 근데 박자를 막 어떻게 박자를 정지 신기하게 맞출까? 팬 비트. 그게 그 당시 인기가 있었던 우리. 그래서 이게 우리 조사들도 지금 바쁜 거예요. 눈높이 수업이 옛날에 눈높이는 어린애가 이렇게 미술관에서 여기 키가 작아서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걸로 생각하지만 그건 또 아니, 그건 아니다. 지금 세상은 아이들을 우리가 표시하고 우리가 지금 그렇다면 나는 우리 아이에게서 무엇을 발견할 것인가? 한숨 푹푹 나와. 그럴 때 나는 과연 우리 아이에게서 숨겨진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? 그게 지금 꿈입니다.